싶습니다. 건기에는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 그나마 우기에 수수라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아빠는 땅을 골라봅니다. 이제 저기 사니까 야무가 가고 많이 안 와라 나와 뭔가 아이들고 와서 아니 이제 하루까지 지난해 우기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살 수 있는 국토의 30%마저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니제르. 생명이 자라지 않는 땅은 사람들을 더 빈곤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관습과 종교적 이유도 있겠지만 조언의 또 다른 이유는 지참금입니다.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남자 집안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게 되는데 가난한 형편에서 목돈이 되는 지참금은 쉽게 떨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제나부도 자신이 결혼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12살 제나부는 친구들과 놀고 싶고 학교에도 다니고 싶은 어린 소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해야 하는 니제르의 소녀들. 마치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처럼 아이들의 삶이 전통과 종교적인 허울 속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교지만 제나부는 이곳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남학생들. 니제르의 여자아이 10명 중 7명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가사노동에 시달립니다.